정말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만든 디아블로 M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리플렛을 만드다 시간이 남아서 2000년 내가 군대 가기 전 너무나 사랑했던 게임인 디아2에 대한 애정으로 디아2나 디아4를 말하면 웃자고 만든 건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너무 실망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작물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오늘부로 디아는 쳐다보지. 얘가 만든 게 뭐였냐면 저짤 만든 사람이죠, 지금 이게. 이분이 만든 거군요. 이거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디아블로3 공홈 게시판 현황.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웃는 사람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리마스터, 후속작 등이 예상되었던 디아블로 시리즈는 이번 연장에서 모바일 플랫폼 진출을 확정했다. 네디즈와 함께 개발한 디아블로, 이게 근데 회사가 그렇게 평이 안 좋더라고, 네디즈가. 이거는 영상을 좀 멈췄다가 보면서 좀 같이 보자. 이것부터 보자. 시네마틱부터. 세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영상에 이자 대해서 제가 아까 보면서 영원한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군주의 시안. 봐봐요. 드높은 천상에서 불타는 지옥까지 그 힘을 향한 욕망은 그 본질을 타락시켰다. 그렇기에 내 목숨과 맞바꿔 파괴한 것이지. 근데 이게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걸 수도 있어요. 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디아블로 스토리의 메인 컨셉이 뭐예요? 배신과 타락, 통수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야. 디아블로 이모탈이 그거라고.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어. 그럼에도 타락은 퍼져나갔다. 시네마틱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영웅사님 시청 감사합니다. 뭐 리밍의 외모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는데 나는 외모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중국인이잖아. 리밍은 원래 중국 컨셉 아니에요? 야망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힘을 합쳐 거세지는 어둠과 맞서야 하겠으나 여기서 봐봐요. 여기 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잘 봐봐요. 여기 네팔렘 7명인데 6명밖에 없죠. 왜 없어? 과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 하나 없죠? 맨날 아크로님 왜 부두술 싸는 안 해요? 이럴 줄 알고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두를 왜 합니까? 부두를 법사해야지 그 시간에. 뭐그 시궁화 폭풍 빨려 들어가서도 막 뚫어보자 이러면서 그 거미 뭐그 두꺼비 175스택 되기 전까지 찐따처럼 도망만 다니면서 몸만 잡는 캐릭터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이거 진짜 보기 싫은데 여기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네. 여기 글은 읽을게요. 이건 디아니까. 네, 리마스터 후속작들. 디아블로 이모탈은 20년을 디아블로 2와 3 간에 설명되지 않은 디아 뭐 문장이 뭐 이래. 20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이게 디아블로 2, 3 사이의 얘기예요. 세계석 폭파 이후 티리엘의 행적과 데커드 케인의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게임이다. 네디지와 협력하여 개발했다. 새로운 스토리와 스토리, 기술과 졸렸구나. 아, 좀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기사 쓰려면은 졸립지. 기술과 연출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디아블로 3, 아! 이 기자님이 디아블로 팬이어서 분노를 하다 보니까 막 우리가 막 화나고 그러면은 말 더듬잖아.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아, 이 기자도 디아블로를 상당히 사랑했었구만. 아, 오케이. 인정. 오타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막 그, 요 기사는 리플에다가 오타 막 지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인맥 기자할 때 오타 지적 엄청 많았거든요. 맨날 좀만 있으면은 이 여기서 하지 맙시다. 우리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더듬을 만해 화나면. 요거는 그래 시적 허용 같은 거지 이런 오타는. 디아블로 3에서 만날 수 있었던 6개 클래스가 제공된다. 결국 세계석 폭파 이후 티리엘의 행적과 데커드 케인의 행적을 설명 좀 야, 많이 화났구나. 데커드 케인의 행적을 설명할 있는 게임인 셈이 돼. 예. 새로운 스토리와 기술, 적, 보스, 연출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부두술사를 제외하고, 부두술사 제외 중요. 디아블로 3에서 만날 수 있었던 6개의 클래스가 제공된다. 솔로잉, 그리고 멀티까지 만나볼 수 있다. 아. 기자님, 힘내요. 네. 저도 그만 맙니다. 봐요,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디아블로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인류. 마술이 6줄이잖아. 이게 뭐야, 진짜로! 잡아, 이거! 아이씨! 봐봐, 여기 대극혐 하나 나와. 아, 진짜 내가 깔 것만 깔게, 진짜로. 어거지로 까지 않고. 잘 봐봐요. 요 다음에 내가 아까 너무 거슬렸던 게 있는데, 모판테 껴가지고 캐릭터가 앞으로 안 가는데 다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잘 봐요. 성전사였던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진짜. 요런 연출은 뭐 모바일 치고 괜찮지. 이런 건깔게 아니지. 근데 아, 이런 투사체랑 이런 게 너무 조잡해. 진짜 그니까 모바일 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조잡해요. 이펙트가 조잡해. 이런 장르가 연출 하나하나가, 스킬 이펙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분위기를 바꾸는데. 여러분, 성역에서 카라짐의 7명 공격은 죽었습니다. 답은 시공의 폭풍이에요. 아, 그냥 제대로 할거다 하세요, 여기에.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 이런 거 하라고! 일단은 할 얘기를 좀 해볼게, 이게.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봐봐요, 이게 유저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뭐, 딱히 뭐,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봐봐요, 이게 내가 다른 얘기를 안 해놨으면 말을 안 하는데, 예전에 내가 찍었던 영상 있잖아요.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 어떤 거 발표될까?
거기에서 나는 진짜 아닐 줄 알았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개를 뽑았던 게 뭐냐면 그 디아블로 모바일 이식이랑 이거 아니면은, 나는 솔직히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어. 디아블로 2 리마스터 이것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도였으면 진짜로 내가 여기서 절을 했어야 돼. 아 그래요? 디아블로 3 저거예요? 봐봐 현장 반응. Fluffy face of Diablo. I was curious. Fluffy. I was curious. I see a lot of mechanics that we kind of been begging for in Diablo 3 in this. Is there any plans to make this playable on PC, or is this strictly mobile forever? Are there any? This the current plan is to be on mobile. Both 이거는 PC로 플레이할 수 있냐 아니면 평생 모바일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얼버무린 거죠? We don't have 네. any plans at the moment to do PC. 와 야유, 야 진짜 야유 나왔네 이거? 잠깐만요. 김현우님 시청 감사합니다. 이거 야유가. Yes, it's also on the Switch. You're right. 영영님 시청 감사합니다. Hello. 다시 할게요. 미쳤다 이거. Fluffy face of Diablo. I was curious. 이게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모바일로만 해야 돼요? PC 키보드 마우스로 이식될 예정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Is there any plans to make this playable on PC or is this strictly mobile forever? Are there any? This the current plan is to be on mobile, both Android and iOS. We don't have any plans at the moment to do PC. 불쌍하다. Do you guys not have phones? Yeah, you guys all have phones. 야 이게 뒤에 대처가 진짜 최악이었네. 니들 폰 없냐? 막 yes?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Switch, you're right. Hello. 아 니들 폰? 야 전화하는 기계야 애초에 왜 자꾸 거기다 게임을 붙일라 그래? 아 너무했다 진짜. 어 이거는 복선인가? 잃어버린 명예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봐봐요. 이거랑 진짜로 내가 이때 행복회로를 너무 굴렸어.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할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 이게 영상이 끊길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맞아. 아까 그거 봤어요. 만우절 장난이냐 물어본 친구. 죽은 영상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게 와 진짜 내가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된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맨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그래 제목을 먼저 따고 가자. 이거는 제2의 어썸 사태라고 원래 제목을 하려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강령술사 출시. 아 그때 아니었지. 그 디아블로 그 20주년 던전은요 진짜 어썸 축에도 못 꼈어요 진짜로. 야 이거는 진짜 유일무이한 역대급 어썸 사태예요 진짜로. 이게 어썸 사태가 뭐냐면 이게 어썸 사태가 뭐냐면 그거야. 그쵸? 천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디아블로가 20주년 기념으로 뭔가 엄청난 거를 어썸한 게 기다릴 거라고 이렇게 바람을 딱 지펴놨는데 별게 아닌 거를 딱 공개를 해가지고 디아블로 팬들이 한번 엄청나게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디아 팬들 사이에서 어썸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거는 진짜 디아블로의 플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뒤늦게 소잃고 외양칸을 고치는 그림으로 다음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조금 가져와. 말도 정리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디아블로는 이제 당분간은 기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래 이모탈 쇼크로 가자. 디아블로는 애미 두 개.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 발표될 게 보면은 영상으로도 올렸었죠 제가 채널에. 디아블로 모바일 이식 아니면은 디아블로 2 리마스터 그게 아니면은 디아블로 2 리메이크. 저는 요거 뭐 리마스터도 별로라고 봤고 이게 맞다고 봤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
리부트 요거 노예님이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 3 확장팩 아니면 디아블로 4였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솔직히 요거 나오면은 아 그래 여기 그것도 있었다 디아블로 닌텐도 스위치 이식 요거는 근데 공개가 돼가지고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봤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블리자드 블리자드가 머리가 있으면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요거는 내가 좀 아쉬울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요 리마스터보다 리메이크를 갖고 요즘 시대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랬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장에 안 나오더라도 리부트나 확장팩 디아블로 4 요런 거를 개발 중이라는 것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불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였습니다 짜잔 아 이게 근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봐봐요 근데 저는 모바일을 무작정 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많은 모바일 게임이 특히나 쿼터뷰 핵앤슬래시 장르에서 요 맛이 요 맛을 키마급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한계상 거기에서 요 장르의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IP가 뭐야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는 얼마 전이지 이제 벌써 한 작년 됐구나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게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임 10몇 위 10대 초반에 랭크되어 있던 게임이에요 디아블로2가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디아블로2는 이 세상 모든 쿼터뷰 핵슬 장르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도 뽑혔던 만큼 전설적인 작품이에요 이 장르의 시초이자 진짜 엄청나게 전설적인 작품 이거는 물론 그때 1위가 테트리스 2위가 슈퍼마리오였나 그랬는데 디아블로가 진짜 역대급으로 전설적인 한획을 그은 게임인 거는 인정을 하죠 모두 다 근데 이 게임이 오늘 모바일에 물든 거야 그리고 디아블로 개발자들은 핵앤슬래시 장르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거를 모바일로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진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고민을 해도 이 IP를 모바일로 팔아먹고 싶으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그 고민을 해도 디아블로 자기들이 쌓아왔던 명성이죠 그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네가 보인 일은 뭐야 이 전설적인 장르에 얘네 지금 블리자드를 있게 해준 IP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중국 양산형 게임 개발사에 외주를 맡겼어요 앞에서 아무리 좋게 봐도 진짜 중국 외주가 대박이야 이거는 진짜 아 이거 틀렸구나 맡김 제가 기자 생활을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타 오늘은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맞춤법을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개쩔어요 진짜로 이러면 안 돼요 디아블로 팬들한테 몇 번의 실망을 안겨주고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게 저는 저만 좀 과도하게 디아블로3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다 그럴걸 지금?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리고 이게 중국 게임 회사라고 제가 무조건 싫어하는 사실은 중국 회사 무조건 싫어하긴 해요 제가 좀 근데 그니까요 애미 나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봐봐요 중국 양산형 게임 개발사에 외주를 맡긴 거 난 중국 회사 별로 안 좋게 보긴 하는데 얘네가 표절 이런 거에 너무 막 해가지고 근데 일단 얘네가 엄밀히 이게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회사를 뽑았다고 쳐 거기까지 100번 양보를 해서 근데 공개된 이 게임 트레일러 수준이 진짜 그냥 딱 양산형 모바일 게임 수준이에요 이게 일단 모션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근데 투사체랑 이런 게 진짜 그냥 눈앞은 그냥 중국 모바일 게임 양산형 그 자체야 아 아무리 좋게 포장해 주려고 해도 이건 안 되겠어요 진짜로 와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넷마블은 게임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모바일 하면 욕먹는 게 넷마블인데 넷마블은 가끔 그 현금성 재화를 많이 팔아먹는 게 그래서 그렇지. 일단 진짜 게임 넷마블은 내부 개발사들 게임 잘 만드는 애들 엄청 많아요. 예, 우리나라 게임사는 그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잘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너무. 와, 저는 근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은 로아 방송할 생각이었어요. 디아블로는 당분간 패치가 없을 거고 이제 시즌 초에 보관함만 먹고 이렇게 디아블로 기다리시는 팬들이 있을 거니까 디아블로 3 방송 시즌 초에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청자 컨텐츠로 하면서 그렇게 하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아블로는 큰 패치 있으면 당연히 가이드도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패치 없으면 당분간 좀 떠나 있으려 그랬는데. 와, 이걸 이렇게 끝내버리네. 이게 그리고 그럴 생각이어서 제가 하려는 말이 뭐였냐면 그 제가 사실은 지금 로스트아크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말할게요. 로스트아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 블리즈컨에서 뭐가 나와도 당분간은 로아 생각을 했지 디아블로가 뭐가 발표가 돼도 그렇게 큰 떨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전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실망감이란 말이야? 지금 기대했던 사람들 작살 날걸? 잠깐 방송하다 담배 피는 데 봤죠? 그, 와 진짜로 와 이게 진짜 와 나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야. 지금 외국 야 빨리 노현님 뭐해요? 지금 노현님 뭐해? 노현님이 지금 우리 채널에서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외국 스트리머들이 로아 트레일러를 틀고 있대잖아.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지. 우리 영상에 영어 자막 딴 거 가서 링크 좀 뿌리고 그래. 거기 외국 스트리머도 6,000명 보는 방 이런데 빨리 가. 노현님은 내 방에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물 들어올 때 너를 저으란 말이야. 아무튼 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그 포장이 안 돼요. 이게 진짜 포장이 안 돼요. 여기서 긍정적인 면을 굳이 찾자면 굳이 새로운 스토리 그러니까 디아2와 3 사이에 있던 얘기들 몇 개 쓸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없다. 이거 말고 다 부정적이에요. 나머지 진짜 굴 안 치고 이거 빼고 다 부정적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건 포장이 아니고 이건 기대되긴 해요. 에. 근데 이거 말고 없어. 이거 진짜 없어. 이거 말고 없어. 솔직히 저거 트레일러 봤는데 난 그냥 똥삼 할래. 똥삼 엄청 잘 만들었어. 아 진짜 존냥과 돈부가 진짜 너무나도 그리워지네요. 수개월 전 디아인 진짜로? 진짜? 잠깐만 네디지가 디아 표절게 만들었던 회사라고? 진짜예요? 진짜네? 야 이거는 그냥 실망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야 어떻게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팬들한테 이런 짓을 하냐. 야, 지네 게임을 표절한 애들한테 외주를 준다고? 야, 이건 너무하잖아. 다른 회사한테 주든가, 차라리.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난? 디아엠이라는 이름과 영상이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를 연상시켜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공식 카페에서 혹시 디아블로 모바일이라는 문의 글이 새겨져 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블리자드에서 신작 게임이 나온 줄 알았다. 낚시도 이런 낚시가 없다. 경악스럽다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사실은 그게 팩트였다. 이게 디아블로의 정식 IP였다는 것이다. 이게 반전의 반전이야. 이런 게 없어. 나 살면서 이런 반전의 반전이 있는 걸 처음 봐. 잘 자요. 10년간 협력했는데 이게 아니 근데 얘네가 진짜로 아까 10년간 같이 협업했다는 회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10년간 협업을 했으면 이때 논란이 됐을 때 왜 안 밝혔어? 안 밝힐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뻥 같은데? 기아 나온 지는 20년 넘었죠? 원부터 시작하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늘. Destroy the world. The Lord of Death has been awakened. Dia M. 시발. 담배도 피고 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디아블로 팬들한테! 야 지금 블리자드는 하스스톤이랑 오버워치가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주춧돌 같은 게임이었어 디아블로2는! 저 표절 게임 인게임 영상 한번 그래 보자 보자 그래! 뭐야 이 게임? 야 벌써 정 떨어지는데 이거? 아, 죽음과 함께. 아, 죽음과 함께. 이게 디아블로의 미래입니까? 첫 충전, 충전, 30일 혜택. 와, 개업해요, 진짜로. 아, 이 선생님이 이거 광고도 찍었어요? 한글 배우는 디아블로 스트리머들 저거 좀 이따 볼게요. 아니 그리고 이걸로 인터페이 야 이게 야 쿼터뷰가 이걸로 맛이 사냐고. 디아블로3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전투의 손맛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그래픽 더 좋은 거 많고 요즘에 있고 그런데 그 쿼터뷰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던 건데 그거를 모바일로 이식하면 그 제일 큰 부분을 포기하는 거라고.
죽음과 함께. 근데 이건 왜 자기가 이동 안 하고 얘를 따라가? 이건 자기가 안 해? 야, 싸우고 있는데 화면도 안 봐. 신경 쓸 게 없나 본데? 야, 나 이거 역겨워서 못 보겠어. 아까 그거 다시 줘봐요. 뭐 한글 배우는 외국인 스트리머들? 그거 뭐 있었잖아, 링크 준 거. 제가 못 땄어요, 그거.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블리즈컨인데, 이게 블리자드 행사잖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스마겐은 개호재 맞았죠, 이거? 스마겐은 지금 이 이상의 호재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일단은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 봐봐요. 제가 진짜 실망한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실망한 부분이.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봐봐요. 이게 일단은 가장 최악의 불컨 디아 시나리오였던 여기가 일단 오늘 핵심이죠. 일단 제가 누누이 말했던 최악의 불컨 시나리오라고 말했던 디아블로 M이 현실이 되었어요. 네, 있죠? 네. 아무튼. 아유, 파워님, 이응이응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봐봐요. 이게 현실이 됐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 네, 여기까지 끝이면 그냥 실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디아를, 다른 게임도 아니고 디아블로라는 IP를? 외주를 맡길. 여기가 1차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여기가 1차 충격. 아, 그래! 여기가 1차 충격인데, 여기 1차 충격을 너그럽게 봐줄게요. 여기가 1차 충격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 아, 그 회사는, 이름이 뭐라고? 넷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이거 회사가. 네디지라는. 일단 중국이라는 데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라는 데 약간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충격을 받았어요. 뭐 착장 죽장 이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미는 건 아닌데 중국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3차 충격인데 근데 여기서 또다시 알고 보니 표절한 그 게임이 디아블로 4차 충격. 아이씨, 야 이게? 야씨, 야 이걸 써놓고도 믿기지가 않아. 이게 오늘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망한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개발진의 태도. 이게 진짜 충격이었죠. 질문이 디아 임모탈 모바일 말고 PC로도 연동할 생각 있어요?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거는 정확히 말해도 답변은 없어요였는데 옆에서 거든다고 옆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답변이었어요. 근데 난 솔직히 10년간 협업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설립일은 그런데 이거 봐요. 이게 봐봐.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야 10년 협업하는 회사가 이게 나는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이걸 진짜 실망한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자 여러분 모든 정신 승리를 동원해서 행복해지도록 합시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봐봐요. 그래도 제가 진짜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아니 10년 협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게 노예님이 말하기를 노예님이 지금 욕을 너무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제가 잘 표현을 할게요. 네. 10년간 협업한 회사가 표절겜을 내는 걸 보고 있냐? 불자 이건 욕이고 불자 얘네들 병신 아 이것도 욕이네. 불자 얘네들 아 이걸 어떻게 아씨 지들 표절겜 만드는 회사랑 협업하는 모질이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어? 아, 뭐 야 필터링이 안 돼요, 네. 아, 이게 노예님이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는데? 아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씨 디아블로 좀 살려줘라. 커니 예전 같지 않아.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설렘이 없어. 근데 보기에 조잡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DRM이 나오면. 다른 모바일만큼은 되고 무조건 그거보다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대충 만들었겠어 디아블로인데. 근데 그래도 나는 모바일 인터페이스랑 이런 거는 디아블로에 안 묻었으면 좋겠는 걸 바랬던 디아블로 팬으로서 그게 너무 아쉽단 거지.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디아블로3를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디아블로3로 PC버전에서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되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디아블로를 모바일로 넘겼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해봤잖아. 디아블로 인게임에서 팔아먹을 거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수익 때문에 모바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현금 거래소 말고 인게임 앞에 있잖아요. 스킨 팔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쿼터뷰 MMORPG 뭐 아니면 쿼터뷰 게임에서 팔아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물갈이가 많이 됐구나. 불자가 조졌다고 보긴 좀 그렇고. 아, 워스리 리마도 얘기하기 싫다. 워스리 리마는 뭐 아까 다 기사 보면서 정리를 해서 진짜 근데 와 이번 브릴리즈컨에서 워스리 리마가 최고의 화두였던 게 진짜 팩트인가? 뭐 근데 사실은 저딴 데 외주 맡겼다고 폄하하기도 좀 그런 게 중국 자본이 있으니까 중국 2위의 회사래요. 텐센트 다음이 네디즈니까 선택지가 없었던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외주 자체를 솔직히 외주 자체가 아닌 것 같아. 난 누구한테 맡겼든. 이거 애들은 뭐 자막 틀 수 있는데 우린 얼마나 행복해! 한국 게임이라 자막을 꺼도 된다! 해외 스트리머들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야 진짜 살다 보니까 스마게가 빨리 날이 오네. 그것도 블리자드 덕에. 야, 오래 살고 뭘 일이다 그지? 스마게 주구장창 욕먹는 포지션이었는데